이 정도까지 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릴 내과 주치의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오늘도 클리닉에 다녀간 분들 중에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야겠다 싶어서 자러 들어가도 잠이 오질 않아서 침대에서 뒹굴뒹굴대다가 결국에는 수면제에 자꾸 손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수면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안전한 수면 유도제인 멜라토닌을 어떻게 하면 100% 활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햇빛 치료를 통해서 멜라토닌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차 적응 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오면 시차 적응하느라 며칠 동안 고생을 하십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굉장히 빨리 시차 적응을 하는 것에 비해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좀 며칠 더 걸립니다. 그 이유는 시차 적응의 주 요소가 바로 이 멜라토닌이기 때문이거든요. 여행지에 도착해서 낮 시간에 환한 불빛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은 멜라토닌을 확 억제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서 서서히 해가 지면서 어둑어둑해지고 그러면은 멜라토닌의 분비가 조금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멜라토닌이 많아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졸리게 되는 거죠. 그 똑같은 컨셉입니다. 불면증을 치료할 때에도 이 햇빛을 잘 활용해줘야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환한 햇빛이 눈 안에 들어오면은 멜라토닌의 분비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저희 몸은 24시간의 생체 바이오리듬이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분비가 끝나는 것을 알려주면은 그 전까지의 멜라토닌 분비가 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햇빛을 얼마나 봐야 되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30분 이상은 햇빛을 눈에 넣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만약 일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새벽 기도 때문이든지 어두운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는 가장 밝은 빛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집에서 쓰이는 가정용 형광등으로는 밝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학용품으로는 이런 라이트박스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빛을 켜보면은 이 정도까지 환하게 됩니다. 미국식 계산법으로 1만 럭스, 그러니까 10,000 럭스 라이트박스, 이런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관심이 있다면 아마존에서 30불 정도로 구입을 할수 있으니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아침에 환한 빛으로 멜라토닌의 분비를 끝나는 것을 알려줬으면 멜라토닌이 언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뇌에게 알려주면 좋겠죠? 그 시작하는 방법은 이제 저녁 시간에 햇빛을 봐준 것입니다. 해질녘이고 노을이 있는 조금 낮은 양의 햇빛을 저녁 시간에 받으면 그때 참 좋은데요. 그때 또 잠깐 산책을 나가면서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의 시작과 끝을 잘 형성을 해놨으면 이 가운데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멜라토닌을 따로 복용을 해주면 참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은 수면 유도제이기 때문에 정해놓은 취침 시간 3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몇 미리그램을 복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3미리그램만 복용을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3미리그램을 사용했다가 잠이 그래도 안 오는 것 같다. 그러면 5mg짜리로 올리셔도 됩니다. 멜라토닌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날 아침에 졸릴 수가 있으니 만약에 5mg짜리가 너무 세다 싶으면은 다시 3mg짜리로 줄여보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시차 적응하는데 며칠 걸리는 것처럼 멜라토닌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은 좀 며칠이 걸립니다. 이렇게 멜라토닌으로 치료를 해서 수면 습관을 잘 형성을 해 놓으면은 이제 점차 멜라토닌의 약을 하루 이틀 동안 건너뛰면서 드셔보는 거죠. 그러면서 약을 나중에는 빼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햇빛 치료는 계속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강한 햇빛을 보고 저녁 시간에 돼서 이 해질녘 노을이 있는 적은 양의 햇빛을 봐주는 거, 그거는 계속 해주세요. 멜라토닌 치료로 모두들 불면증 꼭 이겨내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